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늘 다행히 빨간불 지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인 반등의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 더 자세하게 이번 주의 마무리 앞둔 구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함정남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장님 뵙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네. 진짜 블랙먼데이 때 그때 네.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주 과연 어떻게 만들까 했더니 주봉 보셨겠다시피 완전 꼬리 달았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이 또 중요한 날일 수 있겠는데 일단 폭락장 이후에 진정세는 보여지거든요. 네. 저희 그럼 우려 없이 바이 버튼 클릭도 가능한 걸까요? 자, 투매를 수습해야 되는 수습하고 있는 증시에서 현재 시점에 대해서 매수가 가능하냐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조금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뷰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투심이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아직도 중동지역 리스크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시장에서는 모두가 다 기사화돼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라기보다는 좀 조정을 줄 때 빌미로 갖다 쓸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 시장의 상황을 가장 마음에 들었던 수많은 리포트와 뭐 블로그와 유튜브를 봤었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한 주를 뽑는다면 진짜 경제 침체가 와도 지난주처럼 주가가 빠지진 않습니다. 가장 공감이 됐었던 말이고요. 지금부터 시장에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지난주 월요일 같은 하락은 없을 것이고 섹터별 종목별 대응이 가능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전제로 시장의 이벤트를 하나씩만 조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들 아실 만한 내용이겠지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제가 바라보는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너무 미국만 좋았어요. 근데 이것이 미국한테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달러를 수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국가에서 이제는 유럽이라든가 중동 국가라든가 아시아 국가들이 좋아야 달러를 많이 소비해 줄 수 있어야 자기네들도 좋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경기 침체라고 해서 화들짝 놀랐던 것이 실업률인데 실제로 실업률은 과거의 목표 실업률이 4%였고 지금은 고금리를 유지한다는 것이 경기가 좋기 때문에 조금 브레이크를 밟겠다는 뜻이고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만 보지 않고 고용도 볼 거야. 그렇게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야. 즉 연준이 원했던 기다렸었던 데이터인데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과잉 해석이 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다들 아시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이 반도체일 것 같습니다. 그쵸. 인공지능 캐즘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렇게 있었는 단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2차 전지는 캐즘이라는 말이 좀 공감이 돼요. 지금은. 그런데 인공지능은 아직 시작이 안 된 상황 속에서 카카오라는 플랫폼 기업이 오랫동안 투자만 했었고 그 이후에 어느 날 한 번에 큰 과실을 다 그 플랫폼을 선점한 이후에 과실을 싹 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인공지능을 투자해야 되는 기업들의 수익성에 대해서는 좀 더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반도체랑 빅데이터, 클라우드 투자를 줄여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돈이 안 된다고 플랫폼의 선점 효과를 다른 누구에게 줄 수 있을까? 지금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를 파는 것은 차 한 대 팔아서 마진을 많이 남겨 먹어야지 이런 전략이 아니잖아요. 전기차랑 FSD에 대한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해서 거의 노마진으로 지금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아직 시작도 안 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캐즘을 갖다 붙여서 지금 한다는 것은 과잉 해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BOJ가 가장 큰 이슈였는데 이것은 뭐 다 이제 얘기가 끝났으니 지금 BOJ 청산 75% 진행됐다? 이렇게 표현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BOJ 엔화와 연동된 파생상품의 반대 포지션이 청산이 된 거지 시장에 나가 있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2경이 넘는 돈이 70%가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파생에서 청산이 됐다라고 한다면 맞을 매는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중동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는 전쟁은
사실은 예측 불허이지만 지금 이란이 맞공격, 맞불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냥 뭐 기사만 찾아도 다 공론화돼 있고 실제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걔네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격을 받으면 무조건 반대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규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이 확산돼서 지수를 다시 한번 지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형국으로 악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가나 주식 시장을 봤었을 땐 좀 과잉된 우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버크셔드웨이가 뭐 애플 팔았다라는 건데 그거는 별 의미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시장에 나와 있는 리스크들을 조금 정리해 두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야 이제 드디어 푸패팅의 시작이 왔다. 주식으로 다 까먹은 거 이제 한번 승부 봐야지 해서 인벌스라든가 네. 또는 풋옵션 시장에 가서 풀 미수를 지르는 그런 오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풋배팅을 하면 원래 크게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코로나 때는 V자 반등이어서 좀 과잉된 논리이긴 하겠지만 네. 그때 지수 계속 올라갈수록 인벌스 개인 매수가 역대 최고치까지 달했었거든요. 그렇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 업의 필드에 있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가장 좀 뚜렷한 지표는 뭐냐면 신용이 털리면 재매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네네. 지난주에 계속 신용잔고가 많이 줄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네요. 네, 여러분 신용잔고 계속 요즘 들어서 나날이 체크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도 특이점 보일 때마다 언급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리스크적인 얘기는 좀 짚어주셨어요. 네. 중동에서 이제 올림픽 기간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무엇이든 간에 그런 공격적인 제스처가 나오게 되면 조정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CPI, PPI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 데이터라는 점 계속해서 예민하게는 보고는 있겠지만 일단 시장 흐름 전반적으로 중심 잘 잡고 있는 것도 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심 오늘 좀 잘 잡고 있었던 쪽으로 넘어가서요. 반도체 얘기 나눠볼게요. 네. 오늘 투탑이 좀 잘 갔습니다. SK하이닉스가 특히 더 선방을 했어요. 블랙 먼데이 때 만들었었던 라인 위로 올라오면서 SK하이닉스 흐름이 지금 굉장히 선두에서 올라가고 있고 HBM 관련주들도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요. 궁금한 건 이거죠. 그동안 많이 눌렸는데 언제 갈까 언제 갈까 얘기 엄청 많이 나눴었는데 이제 그러면 시작인 건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글쎄 여기서부터 V자 반동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리고 아직 삼성전자는 지난주 월요일에 시가조차도 이게 주식이 다시 좋아지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갭 음봉, 갭 하락의 갭 메꾸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갭은 커녕 시가조차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이 삼성전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뭐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시장을 조정 시 조금 9월달까지 9월에 금리 인하가 딱 막상 시장 때는 시점까지는 조금 다양한 변수로 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전제로 봤었을 때 단기 낙폭은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컸죠. 그래서 이 정도 반등이 나온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네. 일본도 그 다음날 지수가 10% 올랐잖아요. 오히려 좀 느린 반등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아쉽게 느껴지고요. 조금 맞음매가 안타깝고 아프기는 하지만 지금부터 조정 시에 담아갈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일단은 우리가 시장에서 기다릴 수 있는 것 두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는 좀 지겹습니다. 네. 삼성전자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라는 것이 너 나오긴 하는 거니? 나는 좀 한번 예. 좀 삼성전자 전화해서 묻고 싶은데 기다리면 나오겠죠.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시간 싸움을 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이거고 SK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한다면 실제로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래서 엔비디아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냐가 뭐 관심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뻔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주가 위치 자체는 반등이 오히려 좀 정상적인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오늘 SK하이닉스에 좀 선반영되고 있는 과정 속이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 시장 지수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섹터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중에서 단기 낙폭 이번 조정에서 가장 세게 맞은 것은 반도체 섹터고 네. 우수수 떨어 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 지금은 뭐가 좋다보다는 일단은 단기 낙폭이 큰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좀 유리하다. 한미반도체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시나리오를 풀어간다면 이제 삼성향 장비 뭐 엔비디아향 관련된 그것과 관련된 종목들 역시 같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 매매 쪽에서 그쪽도 한번 여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뭐 YCO로스 테크놀로지, 네오세 멕시콘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다음에 디자인 하우스는 거의 지금 파운드리 대한민국 포기하는 영역까지 접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드캣 파운스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까지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그렇죠. 지금 투탑이 어느 정도 중심을 잘 잡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투탑 중에서도 SK하이닉스겠죠.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추가 시간이 필요한 종목도 있어 보이는데 오늘 그래도 유의미성을 같이 찾아봤습니다.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반도체가 이제 야금야금 자리를 잡고 있다면 오히려 반도체가 조금 부실할 때 완전히 두 개 태양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든든한 태양으로서 제약바이오주의 눈부심이 화려했거든요. 네.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 알테오젠 등등 흐름이 좀 나왔었죠. 쌈바도 오늘 5일선은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일부 조정은 보이는데 대장주의는 계속 여전하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잘 갈 수밖에 없는 근거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바이오 섹터를 저는 가장 앞단에 두고 보고 있고요. 맨 앞단. 네. 네. 그 월요일 하락 이후에 시가와 갭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가장 해결한 것이 조선, 바이오, 금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섹터보다 압도적으로 강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원래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가 3대 축으로서 순환매 역할을 했었을 때 2차 전지가 큰 풀이 꺾이고 반도체가 그 자리를 메꾸고 바이오는 솔직히 바이오 섹터가 좋았던 것이 아니라 각계 전투였어요. HLB, 알테오젠, 삼천당제와의 유한양의 리가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 플레이였다가 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도 같이 움직이면서 이제는 이 섹터가 통째로 움직이려고 할 때 순서상 세 번째로 오잖아요. 뒤쪽으로 갈수록 좀 그 좀 임팩트가 더 커질 네네.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바이오는 대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죠. 바이오 언제 꺾여? 언제 꺾이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반도체랑은 시속게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랑. 그래서 반도체가 강한 날은 바이오가 조금 쉬어가지만 그 쉬어가는 흐름과 템포와 종목별 확산 속에선 여전히 바이오가 대장격의 역할을 섹터 전체로서의 대장격 역할을 가져가고 있고요. 반도체가 좀 강한 날은 아직 우리 증시가 이 두 세 가지 섹터가 다 같이 올라가는 섹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한된 자금 내에서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반도체가 센 날은 바이오가 좀 쉬겠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트레이딩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가는 날 쫓아 사지 말고 사고 싶었던 종목이 빠지는 날 좀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좀 쉬울 수 있고 좀 현명한 대처 방안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굳이 시나리오를 쓴다라고 한다면 다음 달에 유럽 종양학회 스모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핑계 삼아서도 좀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과 시야를 넓혀서 이제는 셀트리온과 쌈바를 탑픽으로 보고 있지만 시야를 넓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바이오가 IT 기업들과도 손잡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뭐 신테카 바이오라든가 파로사이 바이오들도 눈에 띄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아이들도 한 번은 왜냐하면 엔비디아, 구글 뭐 이런 기업들이 다 바이오 기업들과 손잡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다. 그래서 이들이 그들과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사실 지난번 아스코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논의가 됐었거든요. IT 그다음에 빅데이터, 로봇 이런 것들과 협력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빠진 후에 반등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또 의료 AI까지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반도체와는 약간의 시속 게임이 성격이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함께 알고 계시면 더 좋아 보입니다. 따라서 올랐을 때 따라붙지 말자까지 코멘트 받아봤습니다. 또 새로운 쪽은 이쪽입니다. 아, 사장님, 최근에 수급 빈집에서 자꾸 올라가려는 시도가 크게 보이는 쪽이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 많이 나눴던 쪽은 2차전지였는데요. 오늘은 또
신재생 쪽을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해리스 트레이드적 성격인 건지 이제는 너무 많이 빠졌다도 있겠지만 실적 어느 정도 나와 보니까 괜찮잖아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건지 궁금해요. CS인들은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좋았다라는 것은 이미 AMPC를 통해서 숫자는 좋아지고 있었어요. 계속. 그런데 주가는 됐어. 거기서 거저 받은 돈으로 네 회사가 진짜 좋아지는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는 진짜 업황이 좋아져야 주가가 오르겠구나. 라는 것과 CS인드가 유럽, 덴마크에 있었던 블라트를 인수했는데 그게 약인지 독인지를 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약으로 해석할 수 있을 만한 정황적 상황과 아직은 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신재생을 지금 다 해리스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이든 행정부인데 그럼 왜 못 갔어요, 주가가? 바이든 행정부 때 올랐어요. 저 민주당인데 같이 해리스 때문에 더 좋아져요? 말이 안 됩니다. 해리스로 초점을 맞추시면 이쪽을 살 수가 없어요. 핵심 키워드는 지금 미국에서 태양광 주식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한국 주식 어디 좋던가요? 걔네 중국이랑 싸우면서도 결국 패널은 그거 폴리실리콘은 중국 거 갖다 쓰면서 또 싸우는 척하고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국 제가 생각하는 논리는 유럽 경기가 무언가를 안 하고는 버틸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텐데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은 고금리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금리가 인하되는 사이클에서 인프라 투자, 민주당이 되면 신재생 친환경으로 가는 것이고 트럼프가 된다라고 해서 인프라 투자를 안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저금리로 방향은 방향성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게 될 텐데 유럽은 절박할 겁니다. 유럽은 이쪽에서 틀림없이 이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거든요. 에너지를 이유로 친환경을 빌미로 무언가를 땅 파고 네. 공사를 해서 해야 될 텐데 결국 신재생 쪽의 핵심 키워드는 트럼프냐 해리스냐가 아니라 금리가 인하된다는 사이클에 박자를 맞춰서 움직이겠다는 의지의 사이클이 지금 시작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조정 시에 매수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해리스 트럼프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당연히 조정을 주긴 네네. 주겠죠. 하지만 그 조정을 끝났는가 아니라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친환경은 금리에 밀접한 가장 관계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이고 가장 앞단에 실제로 작년 2분기였나요? 금리 인하가 처음 나왔을 때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섹터가 풍력이었습니다. CS인데 대장이었고요. 그래서 풍력이 대장이고 그다음 수소 그리고 그다음 원전은 여기다 끼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원전 태양광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태양광이라고 한다면 원전 현대에너지솔루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네. 인하적 성격으로 신재생주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